안녕하세요. 모터러프 신승혁입니다. 박홍준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두 대의 차량 제네시스 G90와 현대차 다이너스티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합이 나오겠죠? 제가 차를 구입하게 됐는데 뭐 당연히 제네시스는 아니고 다이너스티입니다. 오래전부터 되게 이 다이너스티 특유의 클래식한 디자인을 정말 좋아하고 있었는데 한참 이제 고민만 하다가 마침 좋은 차가 이제 등장해서 고민 없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일단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렸어요. 저는 분명히 박홍준 기자를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말렸는데 뭐 다들 아시잖아요. 한 번 꽂히면 주변에서 뭐라 하는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어쨌든 뭐 샀으니까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정말 권위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후드 엠블럼도 그렇고 크롬이 정말 잔뜩 들어가 있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메쉬 타입으로 디자인된 부분도 그렇고 이 동그란 헤드램프와 유선형의 사각형 램프 이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램프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인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 시대의 그 당시의 고급차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엠블럼은 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소중하네요, 만약에 딱 사람을 쳤을 때 네. 이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천천히 할게요. 네, 애정 있게 달아주십시오. 네. 일단 측면에서 보시면은 전면부의 그 상당히 굴곡져 있는 형상과 다르게 정말 정직한 3박스 세단이에요. 반듯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고급차 특유의 이 각이 좀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G90에도 없는 휠캡이 무려 적용이 돼 있어요. 볼트가 안 보입니다. 볼트가 안 보여요. 네. 심지어 크롬으로 도금이 돼 있어서 이 G90 못지않게 요즘 사실 이런 휠캡 뭐 마이바흐나 이런 데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아, 마이바가 나왔어요? 아, 네. 네, 그런 느낌들. 너무 인상적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꼽자면 여기 있는 이제 D. 네. 자의 네. 엠블럼. 옛날 현대차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델타 엠블럼이라고 해서 뭐 다이너스티 전용 엠블럼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엠블럼이 왠지 모르겠지만 뉴그랜저 3500cc 최상위 모델에도 적용이 됐던 로고라고 합니다. 후면부에서도 이 상당히 그 당시의 차들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죠. 트렁크 리드라인에 정말 기교 없이 정말 두부 모양이 딱 잘라놓은 정말 정직한 라인이 너무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이 일체형 테일램프라든지 이 뒤까지 이어지는 크롬 몰딩도 차를 좀 옆으로 되게 넓어 보이게 하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폭은 요즘 나오는 중형차를 보다 좁지만 이런 점들이 좀 차를 커 보이게 하는 요소인 것 같은데 오늘은 다이너스티가 주인공이고 이 친구는 사실 조연 2022년에 플래그십이지만 조연이기 때문에 간단히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처음에는 사실 몰랐는데 제가 이 다이너스티를 놓고 보니까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 공통점이요? 일단 아까 말했던 네. 분리형 헤드램프 네. G90도 두 줄에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격차가 있죠. 이 두 줄의 얇은 헤드램프 안에 상향등, 하향등, 주간주행등, 방향지시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측면에서도 다이너스티와 마찬가지 감히 마찬가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뻗은 라인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 소프트 클로징도 굉장히 네. 좀 큰 차이가 있는데 네. 끄덕이지만 말고 감상을 좀 말해주세요. 제 차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 길게 뻗어있는 이 리얼 앰프가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데 다이너스티와 마찬가지로 네. 역시나 굉장히 좀 고급감을 살려주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차이를 좀 꼽자면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직각 그렇죠. 각진 느낌이었지만 굉장히 유려한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리어 윈도우가 굉장히 넓습니다. 좌우로 위아래로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의 느낌은 저는 플래그십 치고 굉장히 좀 섹시하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이 라인 느낌 디자인인 것 같아요. 뒷좌석에서 특징을 좀 꼽자면 가장 먼저 옛날 차에 있는 이 재떨이 도어 부분 재떨이
또 하나가 좀 특이한 게 수납 공간이 진짜 없네요. 여기에도 그냥 이게 다예요. 또 하나 특이한 게 여기 등이 있어요. 등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등이 이렇게 양쪽에 다 있어요. 독서등. 그리고 지금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에어 클리너, 네. 공기청정기. 그렇죠. 공기청정기. 와. 정말 최신사양이죠. 와. 요즘 차들에는 이제 뭐 클러스터 요나이저라고 해서 이렇게 송풍구에 내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이 별도의. 네, 별도의 이제 장착품이었고 심지어 이 공기청정기가 뒷면에 이렇게 조명이 있어서 보조 제동 등의 역할도 합니다. 이게 순정인가요? 순정품으로 출고됐었습니다. 야, 이게 순정이 순정. 뒷좌석의 감상은 여기까지 하고 앞좌석의 특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G90에 있나요? 이 아날로그 시계? 네, 아날로그 시계가 저, 네. 저 카시오 시계 같은데?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냥 전형적인 예전 현대차 계기판이네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슈퍼비전 클러스터입니다. 아니 저걸 슈퍼비전 클러스터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날로그 바늘이 움직이는 거라서 이걸 슈퍼비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 카날로그를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슈퍼비전 클러스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차들 보면은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들이 3시, 9시 요 부분으로 몰려 있잖아요. 보시면은 요 아래에 있습니다. 혼인가요? 3시, 9시는? 네, 여기는 혼입니다. 누르면은 뭐 잘 작동합니다. 네. 주차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차들처럼 이렇게 밟는 방식이거든요. 요즘 차들처럼 밟는 방식이라 하지 마세요. 요즘 차들은 전자식이지. 이제 주행을 한번 나가보시죠. 네. 시속 한 4, 50에서는 네. 생각 외로 관리를 잘 하셨는지 정숙합니다. 요즘 차랑은 다른 느낌의 그 편안함도 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정숙하다 했지 편안하다고도 하다고는 안 했어요. 아, 그런가요? 편안한 거와 조용한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이 차 이거 튜닝을 하신 거예요? 튜닝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스펜션은 출고하자 이제 오자마자 교체했습니다. 서스펜션을 교체했다고요? 네, 제가 이 차를 받았을 때 이 차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었거든요. 실내에 아까 설명 안 드린 버튼 중에 ECS라는 버튼이 있어요. 심지어 전자제어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네, 이 버튼을 위로 올리면은 스포츠 모드고 아래로 내리면 이제 차고를 최대한 높이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실 스포츠 모드를 작동시켜 보진 않았는데 이 연식의 고급 세단에 스포츠 모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그거에 연동해서 좀 단단한 승차감을 부여해 지상고를 바꿔준다. 네, 지상고를 조절해 준다는 것, 이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뺐잖아요. 그렇죠, 뺐습니다. 너무 터지니까. 그렇죠. 고치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갈까봐. 네. 보통 네. 저 같으면 중고차를 사면 네. 이제 고장이 나면 고칠 텐데 네. 아무래도 애정을 표시하는 건지 고장이 나지 않았으나 네. 지금까지 자랑한 그런 에어 서스펜션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네. 일반 서스펜션으로 바꿨다. 네, 일단은 예방 정비 차원에서 네, 제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차 얼마 주고 샀죠? 이 차 제가 한 350만 원에 데려왔는데요.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사실 에어 서스펜션이 저는 장착된 차량을 몇 번 타봤거든요. 네. 지나치게 좀 물렁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현재 에어 서스펜션을 뺀 순정 일반 서스펜션을 넣은 이 모델의 승차감이 저는 오히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물렁물렁하면 타면 탈수록 멀미가 발생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차가 1세대로 끝난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 차를 좋아하지만 아슬란과 비교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나름 뭐 역사적 의미도 꽤 있죠, 아슬란과는 달리. 그렇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네요. 네, 이 차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차에 대한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어쩌면 되게 의미까지 다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평소에 기사 쓸 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절대 갈구는 게 아닙니다. 아우,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네. 사실 이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눈에 닿고 손이 닿는 곳곳이 가죽 소재로 했고 다이너스티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장판의 쫄대와 같던 이 우드 트림이 아니라 네. 여기는 진짜 리얼 우드 느낌의 이게 만져보니까 진짜 이 나무 질감이 그대로 느껴져가지고 이런 거 너무 좋네요. 뒷좌석 어때요? 버튼이라든지 조명, 디스플레이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제 차랑 다르게
버튼하고 디스플레이 뭐 조명 이런 게 되게 많네요. 이 윈도우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는 버튼 바로 앞에 이제 내장이 돼 있어서 내릴 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센터 콘솔을 딱 바라보면은 여기서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탑승자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고려한 이런 구성들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뒷좌석에서 되게 다양한 기능을 내장을 하고 있어요. 열선은 물론이고 이 두 가지 포지션의 메모리 시트 기능이 포함이 돼 있고 여기 레스트 모드를 누르면은 제가 앉아 있는 자리도 좀 약간 하중이 덜 가게 상당히 이렇게 뒤로 젖혀지면서 방석 부위는 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다리를 받칠 수 있는 받침대가 조수석 등받이로 내려오고 이 레그 서포트도 올라와서 네 아래에 완전히 발을 뻗을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이 되네요. 우리가 앞서서 다이너스티 리뷰를 할 때 이 공기청정기를 보고 굉장히 놀랐잖아요. G90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 기능은 물론 향기도 세팅을 해줍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를 보면 살균 기능이 있어요. 네, 여기 UV라고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네요. 거기에 이제 핸드폰이나 뭐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두면 이제 자외선으로 살균을 해주는 그런 박스도 거기 있더라고요. 네. 자, 본격적인 주행 네, 나서겠습니다. 이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랑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심에서 저속주행이나 혹은 고속주행에서도 승차감을 굉장히 엄청 높여줘요. 사실 제 차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 승차감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차는 확실히 많이 다르긴 하네요. 네. 뒷좌석 승차감과 앞좌석 승차감이 제가 탔을 때는 조금 더 달랐던 점도 인상적이었던 게 앞좌석은 약간 더 스포티한 단단한 느낌이 있다면 뒷좌석은 이 일반 컴포트 주행 모드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하는 게 앞뒤 부분에서 조율도 잘 된 것 같고 G90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면 이 쇼퍼 뒷좌석의 승차감을 극대화한 이 네 번째 모드까지 네 가지 주행 모드가 있고 지금 제가 달리면서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RPM이라든가 엑셀에 대한 반응이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시트도 자동으로 포지션이 바뀌면서 이 차가 무조건 뭐 쇼퍼 드리븐을 위한 차는 아니다 오너 드리븐을 위한 스포츠 모드라든가 그리고 설정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시내 구간으로 들어와서 쇼퍼 모드로 가볼게요. 쇼퍼 모드 어때요? 기존의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뒷바퀴에서 오는 충격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쇼퍼 모드에서는 이게 시트까지 채우지 않고 중간에 완전히 어딘가로 사라져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 다이너스티 때와 달리 이러한 에어 서스펜션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다. 현대차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 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너스티 때 들어갔던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홍준 기자가 말했듯이 물침대 같은 승차감을 줬다 라고 말했잖아요. 물침대를 애용해봤나요? 물침대... 네. 다이너스티 때 에어 서스펜션을 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물렁물렁해서 피칭이 된 이후에 잔진동이 그렇죠. 좀 네. 이어졌어요. 네.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한번 충격 왔을 때 출렁이고 이후에 출렁출렁한 게 있다 보니까 네. 뒷좌석 승객 입장에서는 멀미가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부드러워서 좋지 않은 승차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90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 박홍준 기자도 느끼겠지만 제가 앞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이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조율이 잘 되어 있어요. 방지턱을 지나가거나 이 롤링, 뭐 피칭 현상이 있은 다음에 자세를 바로 잡는 게 굉장히 빠르게 바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충격을 느낄 때는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그 이후의 자세는 굉장히 좀 민첩하게 반응을 하면서 잡아주는 이러한 측면에서 에어 서스펜션의 기술이 굉장히 좀 많이 발전했구나를 한번 느꼈고 사실 다이너스티는 한번 정차하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꿀렁하면서 앞뒤로 몇 번 까딱까딱 하거든요 차가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G90는 지금 한번 정차를 했을 때 이제 그대로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이제 자세가 복원이 돼가지고 이런 점들도 되게 정말 현대차가 이 차체를 되게 제어하는 능력이 많이 발전했구나. G90을 타면서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후륜 조향 기능. 네, 뭐 물론 벤츠, 뭐 포르쉐, 아우디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국산차에서 이런 기술들을 상용화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느꼈고, 사실 앞좌석에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느꼈냐면, 평소에 유턴을 할 때 혹은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한 두 바퀴, 뭐 한 바퀴, 반 바퀴를 돌리던 구간을 훨씬 더 짧게, 지금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도 네, 돌아가요. 단점 하나만 꼽자면, 이 제네시스 G90T에 적용된 후륜 조향 기능은 뒷좌석 승객이 작동을 할 때 느껴요. 네,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실 때도 뒷바퀴가 움직인다는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게 느껴지면 사실 플래그십에서는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각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승차한 부분에서 이 뒷좌석 승객을 좀 더 배려하려면 이거를 체감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뭐 지금 타면서 박홍준 기자는 이 정신승리를 하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너스티는 이런 점은 좋더라. 네. 그리고 뭐 G90T는 비싸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계속 했지만. 네. 그렇죠. 물론 당연히 새 거가 제일 좋죠. 새 거가 좋고 비싼 게 최고죠. 근데 근데 저런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근데가 네. 붙어야 돼? 생각해 보시면은 이 지금 저희가 이제 G90T를 소개를 하면서 보여줬던 많은 기능들,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이런 뒷좌석 승객을 위한 기능들이라든지 하다못해 이제 공기청정 기능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플래그십 세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기능들은 필요했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알 수 있지 않나. 아, G90T가 지금까지 좋아진 거는 네. 다이너스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 두 차를 가지고 뭐 공통점을 최대한 네. 많이 찾아보려고 네.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노력을 했는데 뭐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노력했어요. 네. 둘 다 제 차는 아니고 네,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고, 지금 옆에 있는 박홍준 기자도 그렇고 뭐 김상현 기자, 권지용 기자 등 최근에 저희 모터랩 직원들이 차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직원들 차를 가지고 뭐 롱텀 시승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콘텐츠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랩 신승이었고요. 박홍준이었습니다.